차별금지법 그 제목은 아주 좋습니다. 차별을 하지 말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제목만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에 반하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굉장히 그 위험한 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에 대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성이 남성, 여성, 그리고 또 기타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을 창조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인류 사회는 이런 양성의 기초에서 가정을 세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모든 사회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질서는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아주 혼란스럽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올지 별로 예측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실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주민등록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뒷번호가 1번입니다. 여자는 2번이죠. 그러면 제3의 성은 어떻게 될까요? 자, 뉴욕시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31개의 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에 기초해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 부수고 새롭게 한다든가 할때 그런 혼란과 그리고 또 무수한 그 천문학적인 행정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건 누가 감당을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죠. 또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 때는 여자인 이런 사람들. 그럼 병역 의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인권에만 집착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차별은 금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 소수자 보호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면 동성애를 얘기를 든다면 동성애자가 있으면 반동성애자도 있습니다. 반동성애자. 또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이런 점에서 나는 비판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 이것은 차별이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문제죠. 이것은 저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찬성 반대 의견이 있고 그래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건강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경쟁력을 가지는 굉장히 우수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것은 우리가 한쪽 얘기만 해야 되고 이것은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다. 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여 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주의 종들이 와서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고 그리고 또 해외에 선교사를 세계 제2위 순위로 파견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 저는 크신 뜻이 있는 선교 소명을 감당하는 국가로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순간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세계 만방의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깊이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